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내일 일정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코스피가 0.08%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약보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이제 1,311원 47전으로 마감을 했고, 유가가 68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703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887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21억 원 매도를 나타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4,635억 원 매수, 외국인이 3,250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1,340억 원 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한 개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요번에 다시 한번 더이 이슈가 좀 되면서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도 아침부터 상당 부분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날 모습이었지만, 요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 로봇 관련주였어요. 물론 이제 의료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안에 키워드를 본 다음에 이제 자동화 또는 이제 무인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또 핵심적인 부품인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세를 좀 보였고, 그러면서 또 AI 그 로봇 관련주들이 또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어제 시장에 저가 매수 유입되고 오늘 조금 더 반등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오늘도 한번더 달려가면서 오늘도 5달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또 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전일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개 방송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최근에 하려면 어떤 기업들이 필요로 하냐, 그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에 반드시 하나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이제 AI 로봇 관련, 그래서 우리가 무인화나 그 자동화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갈수 있는 것, 그한 가지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된다 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없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리오프닝이나 또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AI 로봇을 2단계 두 번째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같이 본다면, 세 번째는 또 무인화 자동화 관련된 부분, 또 어제는 다시 한번 그 말씀도 함께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간 있는 상황이고, 쉽게 이제 빠져나가기는 좀 힘든 수급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다양하게 좋은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면 뭐 여기도 매수를 하고 이익 실현하고 또 옆에 거도 매수하고 이익 실현하고 이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좋은 섹터군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 갔던 섹터군들이 다시 한번더또 가버리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번 주 또다시 이슈가 되죠. 그것이 수급이 쉽게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한번 만났던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저희도 지난주에 또 추천했던 것을 오늘 또다시 추천을 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가는 종목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본 전제하에 두고 시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 훨씬 더 많거든요. 하지만 또 가는 종목에 대해서 수급 솔림마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는 종목은 또 그만큼 강하게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을 좀더 선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저의 이런 말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과 그리고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는 왜 어떻게 다르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채권 비중이 워낙 높았다라는 거였죠. 그러면서 지금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리는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적이 안 좋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2022년도 2월 10일 보면, 여기에서, 이미 준당순이익이 마이너스죠, 지금.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매출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겠다, 그죠? 그때도 순이익이 플러스 흑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흑자 폭이 예상치보다는 미치지 못했고. 그 다음에, 7월달, 2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3분기도 마이너스, 4분기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에요. 지금 봤던 실적이 바로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실적인데, 원래 실적이 안 좋은 기업입니다. 은행이지만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SVB 파이낸셜 그룹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예상치보다 조금씩 떨어진 부분은 존재를 했지만, 매출이 예상치보다 높았던 것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높았던 부분도 보입니다. 그죠? 보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자, 과연 이제 우리가 SVB 파이낸셜 그룹과 그리고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에 대한 부분이 같다고 볼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SVB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SVB 자산 비중 내 채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특히 이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장기 국채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에 대한 가격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만기가 도래가 돼야지만 이자를 받고 원금을 찾을 수 있는데 만기가 도래되기 전에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뱅크런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기 국채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을 해서 파산이 이르게 된 거고, 대신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4분기에 이미 많은 돈들이 빠져나간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SVB 파이낸셜이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옆에 딱 보니까, 크레디트 스위스 쟤도 약간 콧물 흘리는데? 야, 쟤도 코로나 아니야? 쟤도 코로나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SVB 파이낸셜은 원래 건강했던 애고, 지금 현재 크레디트 스위스는 원래 허약한 체질입니다. 근데 허약한 애가 아프다니까, 그러면 똑같은 병에 걸린 거야,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 과대 해석을 하는 부분도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이거는 좀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떡공부고 놀란다고 지금 보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속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도 많이 지금 위축되는 양상들인데 엄연히 이두 가지는 다르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모든 대부분의 미국 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할때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투자를 해놨을 거란 말이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장기 국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포트에 넣고 있을 텐데, 자, 이 상황에서 3월 22일 날 우리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이제 금리 인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0.25% 또다시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수익률은 시장보다 낮게 되고 그러면 채권에 대한 가격 또한 좀더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버린다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미국 은행들도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현금 일부 보유는 해야 되는 것은 맞다.
다만 지금 위기가 이번 주에 곧장 들어오는 분보다는 다음 주에 이 금리 인상이 만약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때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조금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과 그리고 지금 SVB 파이낸셜은 엄연히 조금은 다른 구조다라는 부분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또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감속기 관련주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PG가 오늘 다시 한번 더6%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발단이 되었던 것이 지난주에 현대차 그룹에서 로보틱스 관련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는 이제 3익THK가 오늘 16%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소 중에서 가장 강한 소라고 농담삼아 말씀 많이 드렸던, 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 큐렉소였는데, 큐렉소도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를 또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AI 관련된 기업들도 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소폭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도 존재를 했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키워드는 정해져 있고, 대신에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완전 작게 로봇, AI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종목을 선택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무인화, 자동화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종목군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감속기 같은 경우에 어디에 많이 쓰이니? 로봇 산업에 많이 쓰이는데 그것이 공장 자동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이런 로봇 산업 자체가 확장되면서, 그럼 이런 감속기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잡는 기술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어디가 많으냐는 거예요. 사실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특히 이제 특허출원 이런 것도 일본 기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반등세를 좀 보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만 이렇게 이슈가 되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또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것을 일시적인 테마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장 자동화라는 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스마트 팩토리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확장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길 안에 있는 과정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주가 단순 테마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추세적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가 필수 로봇 핵심 부품들이 감속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한 개가 우리는 이제 손을 이렇게 쥐락펴락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잡는 기술, 우리가 스마트 그리퍼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마찬가지로 감속기 관련해서도 국산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국산화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이 뭐 최근에 한 번씩 현대차 특집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기업들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제가 또 로봇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더 상세하게 요 정보를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도 반드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로봇 관련주들 몇 가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선은 이제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이, 이 기업이 상당히 좀 작고 조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제 오후장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게 같이 우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익THK, 자, 삼익THK도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익THK에서 뒤에 나오는 이 THK가 일본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삼익THK 말고 삼익THK 계열사 중에서 삼익HDS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HDS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로봇 관련 특허권을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이 또 HDS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또 삼익THK가 국내에 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 또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볼수 있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대장주로 볼수 있는 것이 SPG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SPG가 현재 신고가 흐름을 지금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고 쉽게 이제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국산화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유로메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장 자동화에 반드시 무인화로만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에 대한 협업을 통해서 공장 자동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외국계 보고서도 많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협동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또 유로메카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감속기라든지 또는 이제 모션 제어,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뭐 SVB 테크가 또뭐 반도체 관련이죠. 그래서 또한번더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도 보여왔는데 이 외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안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큐렉소 같은 기업도 강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 뭐 T솔루션 1이라는 또 의료 AI 로봇을 또 지금 현재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매출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쪽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한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부분으로 봅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한번 오르면서 두 배, 세 배씩 올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로봇이라든지 무인화, 자동화 관련된 부분은 전에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두 배, 세배갈수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하기 많습니다. 아직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빨리 달려갔던 애들은 이미 70%, 60% 올라간 기업들도 있지만 우리 앞서 봤던 큐렉스 지금 50%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 오른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분명히 지금은 선점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이렇게만 찾으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무인화 관련, 또는 이제 자동화 관련, 뭐 아니면 부품으로 들어와서 감속기 관련, 이송 장비 관련, 뭐 이런 식으로 좀더 풀어서 본다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여전히 많다. 대신에 이쪽 방향을 반드시 보자. 가장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것이 현재 2차전지 소재가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AI 로봇, 세 번째 무인화 자동화까지는 반드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또 보였어요. 소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뭐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이제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오늘 강세가 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후발주자로 따로 오던 종목분들, 뭐 삼화알루미늄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한번더 강하게 시세를 붙이는 모습, DI 동일,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장중에 올랐다가 조금 차익률이 좀 나왔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종목별 양상이 좀더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급제 관련해 나노신소재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코스모화, 여전히 이제 추세 자체는 우상향을 이제 붙여놔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금양이나 뭐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은 또 잠깐 쉬어갔지만 오늘도 포스코엠텍, 자, 이것도 이제 같은 소재죠. 소재는 또 다시 한번더 갔고,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소재 그룹이 안에서도 같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 시장 안에서는 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일부 조금 쉬어가는 단계, 대신에 뒤에서 후발주자 쫓아가야 되는 애들을 한번더 뽑아내는 단계, 한마디로 안에서 2차전지 안에서 좀더 순환매가 좀 도는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도 키워드들이 많죠. 양극재, 음극재, 전고체, 전구체, 폐배터리 이런 여전히 많은 키워드들 자체가
아직도 순환매를 붙이면서 시세가 조금씩 더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쪽 섹터군 위주로 지금 트레이딩을 해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움직였던 기업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차익 실현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지만 지금은 트레이딩도 유리하고 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정해져 있는 섹터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움직이는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알아가시는 그런 분위기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봤다시피 우리가 뭐 지금 로봇 안에서도 또 감속기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이런 자동화 무인화를 키워드 밑에 계속적으로 하나씩 파생되면서 섹터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런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만나뵀던 것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공개방송도 진행을 하는데요. 그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소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 좀 먼저 이제 유로메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부품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신고가 출하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요 기업이 지금 고정밀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것을 HDS사에서 이번에 특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12월까지 유로메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큐렉소. 자, 큐렉소 우리가 소 중에서 가장 강한 소라고 표현했는데요. 정말 오늘은 가장 매력적인 소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급등양세 나타나면 신고가를 썼죠. 그만큼 뭐 우리가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었고 어제 공개방송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렸었고 오늘 또 강하게 신고가를 가면서 이 의료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재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의료 AI와 의료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국내에서는 이 의료로봇 산업에서 큐렉소가 상당히 앞서 나갑니다. 대주주가 한국야쿠르트사예요. 그만큼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재평가 가능성이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자, 전일 이제 공개방송 추천주가 이 SNU였는데 전일도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이어가는 모습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분 투자 들어와 있는 만큼 좀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도 즐거운 주식 투자 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들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